자 이제 오늘 두째 시간은 326조 하겠습니다. 자,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교재는 이제 327조 상호주의 이건 생략하고 바로 2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요건데요. 그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이 취득의 이유가 매매 계약이 아니고 공급 계약도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돼요. 이를 취득신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의 이유가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라면 이건 무슨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취득 신고라는요 취득 신고. 이거 개념이 달라요. 취득 신고. 그럼 취득신고하는데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의 이유가 어떤 이유로 취득했느냐 취득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은 둘로 나눠져요. 계약으로 취득했느냐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느냐 계약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계약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니까 어, 교환계약으로 취득했다든가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이유, 계약이 아니니까 상속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든가 또는 경매로 또는 판결로 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렇게 해서 또는 법인의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했을 때 그래서 계약이 아닌 이요 취득했을 때도 다 취득신고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요런 경우에 한국 사람 내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 경우 이런 경우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취득 신고 의무가 없고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죠 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우리 돈 많다해서 우리나라 걸다 사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사람한테 예속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면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끝. 더 이상 신고 의무가 없음. 그렇지만 외국인은 어, 매매계약 공급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매매계약 공급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양가를 본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거기다 별표를 두개 놓으세요. 신고 대상 부동산 매 신고 기한 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인데 가려울고.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다그 말은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은 제외한다. 즉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하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교환계약과 증여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라는 것은 취득신고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아니라 취득했습니다 라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주신고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고 그 밑에 박스에서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인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요게 바로 어, 법제 3조 1항 각고에 대한 계약은 제외한다 했을 때그 계약이 바로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요거를 뺀 나머지 증여 계약, 어, 교환 계약. 이 경우 외국인등은 별도로 취득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하는 방법 반가로 이번 나와 있네요. 고도 별표 하나. 신고하는 방법은, 어, 취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신고, 취득 신고서에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제출은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제출해도 됩니다 만일 증여로 취득했으면 증여계약서를 복사해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한다 그 말이 되겠죠 하나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328페이지 니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 가로고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신고할 때는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신고서라는 것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디귿 번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서류가 어, 증여계약서 또는 교환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서류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나서 신고일로부터 14일 내 첨부서류인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사본을 모사 전송 또는 우편으로 어, 별도로 신고 과정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일단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 사본은 14일 내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또는 팩스로 신고 관청에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응?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 대리내신고 이와 같은 외국인의 취득 신고는 대리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 문서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전자 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결국은 신고 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대리 신고할 때는 신고. 어,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 대리인의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 보여야 되겠고 신고에 관한 위임한 외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도 역시 복사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관청의 조치를 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어,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어, 별도로 뭐 법인이 신고한다 하더라도 뭐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이걸 갖다 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용을 확인도 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뭐 신고한 층은 제 첨부된 서류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어 신고한 외국인에게 어 신고 확인증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송부을 발급을 하고 고쳐 놓으세요. 그래서. 어, 외국인으로부터 취득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치지없이 신고확인증 발급 발급해야 합니다. 송부를 발급으로 고쳐놓으세요. 그다음에 양가를 한번 계약외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계약외니까는 동그라미를 번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 그러니까 상속 경매뿐만 아니라 판결, 환매권 행사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어, 이런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밑줄 주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어, 신고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6개월 이내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 신고 방법. 외국인 신고할 때는 어, 계약 으로 취득했을 때 교환계약 증여계약으로 신고했을 때와 신고 내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고한청을 방문해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첨부는 서류는 이제 계약 외니까 신고서에다가 박세를 봤더니 329페이지 상속이면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경매면 경락 증명서 서부를 첨부하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지득이면은 환매권을 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이면 판결문 사본 합병이면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와 같이. 계약 외의 이유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신고서에 같이 첨부하여 신고원층에 제출해서 방문신고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디귿번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리얼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뭐 판결문 사본 이것이 첨부가 곤란할 때는 일단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신고원층에다 별도로 우편으로 또는 전자 우편으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대리인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어 대리는 신고에관을 위임한 위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대리는 전자 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그럼 반글라서 뭐 신고관청의 조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일단 부동산 등기상 지명서의 내용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을 취득 신고 확인증을 어 신고한 외국인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송부를 발급이라고 좀 바꿔 놓으세요. 예. 네. 그럼 결국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 계약 외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주 신고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가 되려. 어 계약 외로 일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주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신고하는 방법은 외국인 본인이 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 또는 여하튼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했을 때 첨부서류가 곤란했으면은 일단 신고하고 13일 이내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신고안청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 어, 대리인 신고할 때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신고할 수는 없는데 대리인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신고의 권한을 위임한 외국인의 위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거.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재 330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 국적 변경으로 인한 계속 보유신고 별표 해놓으세요. 자, 이건 뭐냐면 취득신고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어, 별도의 계속 보유신고라고 합니다. 계속 보유신고. 이건 뭐냐면 어, 한국 사람 즉 내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즉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을 한다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계속 보유. 그럼 계속 보유합니다라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계속 보유신거라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고기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를 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신고할 때는 계속 보유 신고서를 어 신고서 관청에 제출하는데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했을 때는 신고서에 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첨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을 때는 신고서에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하여 신고 관측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번 신고하는 방법은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 6호 소식에 따른다. 즉, 신고할 때는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외국인으로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합니다라는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에 따르는데 전자 문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이 직접 신고할 때는 방문 또는 전자 문서 신고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류번 전자 문서로 신고할 때 서류 전부가 곤란하면은 일단 계속 보유 신고를 한 다음 14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별도로 어, 외국인 등으로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14일 내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이신 것는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자문서로 대리신고할 를 수는 없다라는 거. 어, 또한 반가로서 한번 신고관청의 조치인데요. 신 계속 보이신 것을 받은 신고관청은 부동산등기상징명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331조 꼭대기. 어,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어, 계속 보유 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계속 보유한다는 신고했다는 확인증을 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송부를 발급으로 고쳐 놓으세요. 네. 내용은 뭐다 다, 똑같은거지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자지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 있었죠. 그래서 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자지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관청이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공의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3 2조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자 이것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외국인 등만이 토지에 대한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하기 전에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 등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면은 네 가지 구역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죠 그게 바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가 되겠고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등의 토지가 되겠고요. 생태 경관 보존을 하기 위한 지역의 토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 생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별 보호 구역의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역. 또는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외국인들은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처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이러한 토지라 하더라도 즉 내국인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면 돼요. 계약하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나라 사람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건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뭐 되냐. 외국인은 요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매매 계약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계약은 유효가 돼.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별도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는미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만일 이게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런 토지 에서 외국인이 허가를 받고서 예,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만일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체결하고부터 60년에 이때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아니라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별도로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틀을 어, 잡고서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자 그럼 332쪽 어, 1번 큰 1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부터 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 허가대상 토지 반가를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지역 등에 있으면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이 대계약은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교환 계약일 수도 있고 증여 계약일 수도 있죠. 이런 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취득 허가를, 토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밑줄 치세요 토지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즉그 말은 이네 가지 구역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토지이면서 동시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같이 지정된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면 외국인의 등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취득허가는 원칙으로 외국인은 이거 받아야 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군문 생약 구역으로 같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등이 별도로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거 토지 거래 허가를 토지 취득이라고 좀 고쳐 놓을까요?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요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토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럼 어떤 구역의 토지냐 그 밑에 박스 1 2 3 4 했죠. 첫 번째는 군사 구역, 오른쪽에 333쪽 두 번째는 문화재고 보호구역. 어, 세 번째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네 번째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요런 같은 네 가지 구역의 토지라 지역을,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네 가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역이 지역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즉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와 같은 군 문생야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별,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군문 생야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지만 계약을 효력을 인정한다. 이 계약이 만일 매매 계약이 되면 매매 계약 체계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 취득한 이유가 교환 계약, 증여 계약으로 취득했으면 어, 취득하고 나서 별도로 60,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또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교재 333쪽 박스 밑에, 음영 박스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다. 그 말이죠. 허가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 신청,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인지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어 동그라미 번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즉그 말은 시군구청장이 취득에 대한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와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간의 취득하겠다는 합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때 첨부서를 첨부할 때 어, 제출을 할때 방문제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된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전자문서로 취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첨부하는 서류가 어, 곤란하다면 은 허가신청을 하고 14일 내 어, 신고안정에 별도로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토지취득계약 당사자의 합의서를 별도로 어,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허가 신청은 반가로 이번 대리인도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대리는 전자 문서로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방문해서 허가 신청만 대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허가 신청서 제출의 권한을 위임한 외국인의 위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가로 양가로서 뭐 신고완청의 확인 등 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어, 신고 관청인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가로번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그라면에서 미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합니다. 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허가 처분 받았으면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허가증을 발급받고 나서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보호구역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지만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마지막 파트가 삼백삼십사 쪽. 기타상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의 관리. 신고안청은 제3조 1항인,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5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 또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제6조 2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는 그 내용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 이 관리 대장 내용의 통보, 관리 대장 내용의 통보라는 것은 신고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의 통보.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신고, 빌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의 통보. 신고관청은 관리 대장의 내용을, 그 말은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한 내용을 그 말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는 것은, 어, 이와 같은 신고 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어, 시군, 어 시군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그 말이죠.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즉, 바로 이제 세종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신고증을 발급했다든가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한달내에또 이를 국토교통부 e 도 f 는한달내에또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외국인 등에 대한 취득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시군구청장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했다든가 계속 보유 확인증을 발급했다든가 또는 취득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을 이걸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달 내에 바로 있는 상급 기관인 시도 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때 어 신고를 받은 사람이 만일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신고 확인증을 발급했다든가 또는 취득 허가증을 발급했다면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지어 어 저기 세종특별자치당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고 관청으로부터 이어왔던 신고 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 지사는 또한달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또 보고를 한다. 즉 제출을 한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죠. 벌칙사항도 별표해 놓으셔야 합니다. 어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군문 생야 구역의 토지에 대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군문생야 구역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한다라는 거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여기까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어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거고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이번 시간에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최초로 공급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한 후 다시 다시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공급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외국인 등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취득신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취득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제기됐을 때는 취득 신고가 아니라 매매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질 이유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 이유가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인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취득 신고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 이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있지 그외 취득 신고의무는 없다라는 거. 또한 외국인에게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신고라고 한다라는 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경매로 취득했거나 판결을 취득했거나 또는 환매권 행사를 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합병을 통해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취득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외국인만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또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서 계속 보유하더라도 이는 계속 보유 신고 의무가 없고 외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는 때는 국적을 외국인으로 바뀐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국적을 외국인으로 바꿔서 계속 보유합니다라는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어진다는고 주의할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 있다가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변경해서 계속 보유할 때는 계속 보유 신고 임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외국 사람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야생생물 특별 보호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취득해도 됩니까라고 허가를 신고 관청로부터 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허가 받지 않고도 그냥 취득해요. 다만 계약하고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이런 같은 구역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미리 신고 관청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취득허가, 취득 허가라고 하는데 취득 허가 취득. 취득 허가를 받고서 계약을 했지만 그계약에 효력이 있는데 그 그리고서 계약을 하는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면은 매매 계약 후6 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은 별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취득한 이유가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 또는 증여 계약을 취득했으면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60일 내 취득 신고 취득 신고라는 것을 외국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구역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한 지정이 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문화재 보호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으로 같이 지정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은 외국인 등은 별도의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알아두죠. 허가받자고 계약을 했으면 효력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도 무효. 그리고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좀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한 문제만 치는 것 공부했어요.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335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이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뭐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